2014 KBS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 1일극 부문 여자 수상자는 여자 수상자는 최윤영, 신소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최윤영 씨는 고양이는 이 딸을 통해 억척스러운 소녀 가장이 된 드라마 작가 지망생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미워할 수 없는 엉뚱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달콤한 비밀에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는 당찬 미혼모를 연기한 신소율 씨는 풍부한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드라마 인기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제가 KBS 공채로 데뷔를 했는데 이렇게 친정 같은 곳에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저를 양순이 맡겨주신 천사 같은 김원영 감독님, 그리고 이은주 작가님, 제 연기로 힘들어할 때 많이 도와주신 김동희 감독님, 그리고 정말 최고 능력자들, 저희 고향에 있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우리 현우 오빠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구봉건 대표님과 정숙향 이사님을 비롯한 매니지먼트 구 식구들, 내년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작은 차의 식구들, 저희 스타일리스트 혜림이, 한솔이, 지선이, 그리고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데뷔 때부터 항상 같이 해준 염동진 선생님, 그리고 저한테 항상 슈퍼맨 같은 저희 매니저 도훈 오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숨쉬는 이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오늘 추운데 밖에서 기다려준 저희 오랜 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많은 배우고요. 그리고 내년 2015년엔 더욱더 발전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소율입니다. 사실 아까 신인상 후보에 올랐는데 다 20대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올해 30살이 됐었거든요. 이제 유일한 30대에게 신인상을 주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더 큰 상을 받아서 사실 아예 믿겨지지가 않고요. 네, 일단 달콤한 비밀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저에게 너무 큰 기회 주신 박만영 감독님, 이지상 감독님, 그리고 저희 현장 분위기 진짜 좋거든요. 맨날 현장 갈 때 설레게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병룡 오빠, 동국 오빠 비롯한 가족 액터스, 미스틱 팔구 식구들 감사드리고, 새벽부터 고생하는 보리쌤, 마음쌤 비롯한 신수 식구들,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진군이, 은정이, 은주 언니 감사합니다. 보조 출연부터 시작해서 공식 필모에는 남지 않았지만 데뷔한 지 딱 10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믿고 응원해준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요. 효도하겠습니다.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